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 9가지!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장! 첫 번째, 햇빛을 안 보는 습관.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타민 D는 필수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데 현대인들은 피부가 상한다는 이유로 노출을 피하거나 선크림을 이용합니다. 하루에 15분 이상 햇볕에 노출되는 게 좋으니 꼭 기억하세요. 특히나 점심 먹고 난 이후에 가볍게 산책해주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따로 시간을 안 내도 그렇죠. 되니까. 두 번째, 코털을 깎는 습관. 면역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입니다.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먼지 등이 침투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습도와 온도 조절, 이물질을 거르는 등의 기능으로 유해물질을 차단시키는데 이때 코털을 너무 잦게 깎거나 지나치게 바짝 깎으면 질병 감염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특히 손으로 뽑는 습관은 아주 안 좋으니 유의하세요. 머리 자라는 만큼 코털도 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는데 그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바짝 깎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저체온. 우리의 신체는 체온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데 이때의 조절 기능을 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근육 생성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규칙적인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 코로나 예방법 중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균이 들어오는 그렇죠. 게 힘들대요. 네 번째! 야식을 먹는 습관. 최근 들어 야식을 먹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식은 인슐린 호르몬이 필요하게 만들며 자는 동안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는 간단하게 바나나 하나를 추천합니다. 특히나 밤에 야식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네,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지속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체는 면역력을 한없이 떨어뜨립니다. 지속되면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혈관 축소, 혈관 순환도 나빠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돼야 몸속 엔돌핀이 증가하고 면역력 또한 증가합니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잖아요. 잘 관리해서 훌훌 털어버리는 게 네.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 푸는 방법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정크푸드. 설탕은 대부분의 정크푸드나 가공식품에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백혈구가 세균을 사살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일곱 번째, 수면 부족. 몸은 수면을 통해 회복하고 재충전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몸은 나쁜 균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지니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줍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충전되고 회복을 하겠죠. 잠이 보약입니다. 그렇죠. 라는 말도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자는 것. 네. 여덟 번째, 흡연. 흡연 자체가 인체에 백해 무익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장기간 노출되면 담배 속의 니코틴이 면역체계를 떨어뜨립니다. 이 니코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증가시키고 면역세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담배가 안 좋다는 거 뭐 3살 꼬마도 아는 거죠. 네. 좀 줄여야겠죠. 네. 태우시는 분들. 아홉 번째, 과도한 음주. 지나친 알코올은 면역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면역 강화 영양소를 제거하며 백혈구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면역계 손상은 알코올 소비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음주를 하되 지나친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요즘 이런 어떤 면역력이나 아니면 뭐 위생 이런 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니까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 같이 빨리 이 상황을 이겨냅시다. 네, 제발.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